이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띠렌라이트 아마 국내에 가장 유수 회사에서 그 데시코 광고를 하면서 아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14인치, 13인치의 그 노트북에 대해서 저희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마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.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드명은 제품명은 DM3고요.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장점은 10시간 배터리입니다. 같은 스펙, 같은 성능에 대비했을 때 9시간이나 최대 10시간까지 배터리 라이프를 지원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같이 모빌리티, 모바일을 강조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10시간이면 24시간이라면 올데이 컴퓨팅이죠. 하루 종일 컴퓨팅을 하시는데도 문제없게끔 저희가 띠렌라이트 가장 키 포커스인 10시간을 강조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은 기존에 고객께서 그 출시하시면 훨씬 더 편해지셨어요. 인텔 플랫폼 또는 AMD 플랫폼. AMD 플랫폼은 그래픽 카드가 추가 장착이 되는, 인텔 그래픽에도 엔비디아 그래픽이 추가 장착되는 고객의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혀드렸고요. 이 넓혀드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띠렌라이트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와이밴 향후 저희가 HSDPS인지 와이브러지를 넘어서서 와이밴 제품까지도 준비할 수 있게끔 그 컨피그레이션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14.3인치 LED 1366x768 해상도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.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저희가 HP 프로텍트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는, 특히 모빌리티를 강조한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하드가 손상되는 위험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일정 부분이 갑자기 서든 서프라이징이 생기셨을 때 툭 떨어지게 되면은 하드가 자동적으로 아웃되는 기능을 준비했는데요. 이 제품 역시도 고가 제품에만 요즘 탑재되는 이 제품도 이 기술도 같이 접목된 DM3입니다. 네, 종합적으로는 1인치 미만의 제품으로서 배터리 라이프가 약 10시간, 인텔, AMD, 그래픽카드, 인티그레이티드 또는 디스크레이트 또는 AMD 여러가지 고객의 초이스에 맞게끔 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커넥티비티가 다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호환성을 준비했습니다. 네, 기본적으로는 저희 13.3인치 띠렌라이트 제품은 여러가지 삼성의 제품이라든지 삼성도 곧 출시하는 320 제품 그리고 에이서, 레노버, 도시바의 제품에 대비했을 때 크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그 중에도 저희 HP 제품은 슬림하면서도 띠렌라이트지만 플러스 10시간이 준비되는, 10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고성능의 풀 퍼포먼스의 롱 배터리 라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고착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 부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저희 제품이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스펙을 호환을 작성했을 때 약 603분 정도를 진행하게 되고요. AMD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고 한 6시간 정도, 368분 정도를 들어가게 됩니다. 그렇지만 AMD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테크놀로지가 가미 되기 때문에 그 기존에는 아무리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더라도 모빌리티, 모바일선에서 커넥티비티에 그 전원이 꼽혀있지 않을 때는 그냥 UMA 제품으로 돌아가다가 플러스 전원이 꼽히면 그래픽카드 퍼포먼스까지 더 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AMD에서는 장점을, 그리고 흥미있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. 물론 제품은 고객의 초이스에 맞게끔 가격대는 엄청나게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띠렌라이트의 제품을 굉장히 중요시 할 수 있는, 디자인도 훨씬 기본적인 다른 기존의 제품보다도 많이 차별화 됐죠. 그런 디자인을 좀 더 강조하시는데 저렴한 가격을 원하신다, 그리고 퍼포먼스 쪽으로 좀 플러스 알파를 시키고 싶으시다 라는 고객에게는 AMD의 DVDM3 제품을 추천해드리고요. 뭐니뭐니 해도 난 배터리 10시간을 가지고 9시간은 모자라, 10시간 정도 돼야 돼 라는 고객에게는 과감하게 저희가 추천해드립니다. DM3 제품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